오. 희노애락. 우리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탓으로 어떠한 감정은 숨겨야 될 때가 있죠. 저는 그것 중 하나가 바로 화라고 생각합니다. The Room of Fury. 화내는 방. 당신은 최근에 화낸 적이 언제인가? 오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몸은 정말 화가 나 있는데 이 친구 인품이 정말 순하고 순박합니다. 가장 최근에 화를 언제 내봤나요? 제가 딱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화를 내본 적이 없다는 호주타전. 자, 우리 인간은 때로는 화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기획이 만들어졌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네. 당신은 모든 감정은 통제되고 오직 네. 화내는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고 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의 끈입니다. 이걸 직접 끊어주세요. 그냥 풀면 되는 건가요? 네, 팍 뜯어주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로 화내기입니다. 말 그대로. 네. 소리를 내셔도 좋고 욕을 하셔도 좋고 화에 익숙해지자는 의미죠. 제 영상에서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욕해도 되나요? 뭐 하셔도 되는데 뭐 편집상 제가 자를 수는 있겠죠. 뭐 그냥 소리로 대신 하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디컨더 씨. 와. 오리고기 존나 맛없네. 더 나올 것 같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 참고로 네. 진행자는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방금은 짜증에 가깝더라고요. 아. 화내는 방이라고요. 아, 네. 당신의 감정은 이성의 끈을 놓친 순간 화밖에 없어요. 빠! 지금 빠도 웃으면서 하잖아요. 화...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금 화낼 줄도 모르는 단계에 왔다고요. 화를... 어느 생각부터 숨겨왔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번엔 소리 낸다고 생각하고 화내보세요. 앞에 가. 아! 지금 입이 웃고 있잖아요, 입이. 다시 할게요. 야, 하지 마라. 알겠나? 소리를 크게 낸다고 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성량은 아주 좋았어요. 네. 근데 느낌이 화 같지 않아. 마치 사자, 호랑이, 괴수의 포효처럼. 이거였군요. 저기요. 네. 웃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소리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 다시. 아니. 정상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화를 못 내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계속 쌓이기만 하고 이러다가 병들게 되는 거라니까. 정상이에요, 지금. 나는 그걸 개선해 주려고 하는 거고.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분출되는 느낌이 드나요?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나서부터 좀 감정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리 한번 지르고 나니까 뭔가 가벼워지네요. 자, 이제 또 다른 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물질 화내기입니다. 네. 그동안 자기 안에 있는 걸 끌어내서 소리로 표출했다면 이번엔 네. 자기 힘, 근력을 이용해서 화를 이겨내는 방법, 화를 네.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집안에서 나온 쓰레기들, 제가 먹었던 베라, 파인트 네. 그리고 이거 제 옷, 상의입니다. 네. 면 이거를 지저 밝이면서 스트레스를 네. 풀어보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한다. 지금 영화 찍어요? 못 찢었어요? 네. 화를 안 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지금 저보다 근육 그 정도인데. 와, 섹시하긴 하네. 아니야. 이거를 지금 못 뜯었다고요, 그 근력으로. 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여줄게요. 아까 화내는 건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보고. 내가 더 근력 잦은데, 내가 한참 부족한데 난 찢잖아요. 화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기회 한 번 더 줘요? 예. 이제 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찢어버릴 테니까. 이거 제가 실제로 입는 옷이에요. 예. 잠옷으로. 엄청 오래 입어서 찢어도 되거든요. 예. 돌았나? 새끼가. 이 정도밖에 못 뜯으신 거예요. 나였으면 다 뜯었겠죠? 딱 멱살 잡는다 하잖아요, 우리. 응. 멱살 잡고 뜯어봐요. 지금 웃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웃으니까 그렇다고. 뭐가 잠시만이에요? 뭐가 잠시만이에요? 너무 즉흥이라가지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씻습니다. 네. 오! 밥만 죽이겠어. 당신 밥만 죽이겠어. 알겠습니다. 이거지. 이거예요. 진짜 이거야. 진짜 잘했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것만 성공하시면 적어도 3개월 동안은 화 안 내셔도 돼요. 그 뒤로는 오늘 배운 걸 토대로 꾸준히 화 내셔야 돼요. 물을 준비했어. 우리 누구나 화를 내고 싶지만 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네. 인간으로선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도리를 벗어나 볼 거예요. 네. 자, 이 물을 제 얼굴에 뿌리세요. 세게. 마치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제 얼굴에 한 방에 빡! 컵까지 던지면 안 돼요. 여기 뒤에는 전자제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게 팍! 진짜 뿌려요. 진짜 뿌립니다. 온도 체크.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앞에 봐요. 잘하셨어요. 오늘 기분 어땠어요? 다 풀렸습니다. 잘 풀렸나? 제가 미안해요. 미안해 하지 말라고. 왜 미안해요? 다시 들고 온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의 화를 풀어주려고 진행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너무 순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기획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뭔가 화를 계속 분출을 못하고 자기가 그냥 삼키면서 계속 그런 찌꺼기들이 쌓이는 것 같아서 한번 풀어주고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해봤습니다. 저도 어느 생각부터 계속 이게 환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 스트레스를 계속 이제 속으로 가둬두었는데 많이 풀리고 화 전문가 디컨터님 고맙고 다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Room of Fury 화내는 방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얘도 화난 표정 계속 짓고 있어야 돼요.